지난 7일 부천 대장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며 인근 인천과의 시너지 효과에 기대감이 잇따랐습니다. 새 도로와 슈퍼 BRT 노선 등 새로운 신도시 교통 대책은 대부분 인천 교통망을 관통하고 서울 마곡에서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, 경기도 부천을 잇는 대규모 서부권 첨단 산업벨트도 주목받고 있습니다.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계양 테크노밸리와 부천이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. 서울 마곡지구, 대장동, 계양 테크노밸리와 성 연계시켜서 BRT 노선부터 교통 인프라를 같이 연계시켜서 발전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. 반면 잇따르는 3기 신도시 발표에 검단과 김포 등 기존 신도시 지역 주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. 분양도 채 되지 않았는데 아파트 물량이 추가로 공급되다 보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와 함께 인접 지역에 상대적으로 입지 조건이 더 좋은 신도시가 등장하면 기존의 신도시는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 우려합니다. 악재도 이런 악재가 없죠. 서울이나 너무 가까운 이런 근접 신도시 그런 동네에 이제 신도시를 세운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 많이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지금 높은 상황이고 지금 뭐 저기 주민들도 지금 뭐 다시 이사를 나간다는 등 막 이런 얘기도 참 많이 들립니다. 또 지난해 발표된 3기 신도시 대상 지역들에서는 보상비 갈등으로 반대가 잇따르면서 급기야 주민 설명회도 미뤄졌습니다. 헬로 TV 뉴스 이정아입니다.